산소를 또 익어선 혁명의 성산 수십 성상의 장관기간 주체조선의 명맥을 꿋꿋이 이어주며 이 땅의 모든 승리와 기적의 상징으로 거연히 솟아 빛나는 백두산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백두산 명마 신화를 긍지 높이 전하며 끝없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옥석의지로 막아서는 역사의 경난들을 단신으로 떠맡아 이기시며 이 땅 위에 백두의 흉령신념 백두의 흉령정신으로 전진하고 번영하는 장엄한 투쟁의 새 시대를 펼치시고 백성의 한길로 빛나게 향도하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 조선을 새로운 상승 비약기로 이끄실 때마다 백두산에 오르시어 심원한 뜻과 의지를 굳히시며 백성의 진로를 뚜렷이 명시해 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미래한 명단은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올 수 있게 한 무한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지동치는 천지광풍을 뜨거운 혁명요래로 휘어잡으시며 우리 천만 군민의 심장마다에 백두의 갈바람 정신을 심어주시던 역사의 그날에도 저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빨치산의 붉은 녹, 붉은 정신을 인민군 장병들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주시던 뜻깊은 그 시각에도 우리 청년들을 항일의 전구에서 주체혁명 역생의 맹장들 오늘의 빨치산들로 키워주시고 청년강국의 보다 휘황한 미래를 열어주시던 격동의 그 아침에도 이 땅의 후손 만대가 대대손손 전쟁을 모르고 사회주의 만복을 마음껏 누리며 강국의 인민으로 존엄 높이 살 수 있는 미디안 11월 대사변을 안아오신 민족사적 대경사의 그 나날에도 우리의 최고 령도자 동지 그 언제나 백두산 눈보라치는 백두산에 계셨습니다. 성산의 신비로운 슬기와 억센 기상을 한 몸에 모두 지니시고 백두 산악과도 같은 신념과 의지, 거인적 존엄과 강자의 배심으로 사회주의 강국의 진군 활로를 가장 용이 주도하고 확신성 있게 이루어가시는 강철의 령장 백두산의 주인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의 최고 영조자 동지께서 백두송산에 아로새기신 그 빛나는 장정들은 그대로 온갖 적대 세력들이 몰아온 최악의 위기를 우리의 혁명의 새로운 도약기로 엄혹한 시련기를 눈부신 개화기로 최대의 압살기를 최고의 전성기로 역전시킨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장거였습니다. 우리 혁명사의 특기할 대사변들을 구상하실 때면 언제나 백두산에 오르시어 세기를 뛰어넘을 거창한 웅약들을 결심하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던지 복잡다단한 격변의 간해가 저물어가던 2019년 12월의 그 나날 어이하여 백두전구에로의 군마 행군길에 또다시 오르시었는지 위대한 그 심중의 의지를 세상은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고리밥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발악적인 공세가 극도에 달한 오늘, 제국주의와의 격돌에서 확고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흉령의 일대 도약기를 계속 열어나가자면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백두의 흉령 전통, 백두의 흉령 정신을 더욱더 뼛속 깊이 심어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백두 폭풍의 돌진력으로 만난 육풍을 맞받아 뚫고 나가야 할 때이다. 백전 필승의 조선 흉령사가 언제나 그러했듯이 오늘의 경란을 뚫고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는 무진한 힘은 바로 백두의 사상과 전통, 신념에 있다. 우리 인민들과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을 사상정신적 기둥을 더욱 억측같이 세워주기 위해 가자, 백두산으로 빨지산 전거로! 태도의 기술계에서 두 자루의 권총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흉령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백두의 흉령 전통을 더욱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오늘의 행군길의 척후에도 마땅히 우리 인민군대가 서야 한다고. 자신께서 이번에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의 지휘승원들과 함께 항일의 전구들을 돌아보기로 한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던지. 정세가 급변하고 연대와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개척기에 마련된 고귀한 전통과 숭고한 정신은 절대로 변할 수 없으며 더 굳건히 더욱 빛나게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고 영도자 동지의 불변의 신적이었으니, 조선 혁명의 시원이 열린 성스러운 백두대지에서 혁명 전통 교양, 혁명 정신 무장 사업에 새로운 전성기를 이루가실 절세 위인의 그 웅지 령역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오늘도 백두산 기숙 삼지연 땅에 숭엄이 서 계시며 조선민족의 백절불굴의 녹슬 천만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는 미리한 수령님의 그 숨결 뜨거이 안아보시며 경의한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산도 변하고 세대가 바뀌고 있지만 백두산의 그 웅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백두전구는 그 언제 와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되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들이 주력으로 등장하고 우리의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허물어버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책동이 날로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던지,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빨지산 김대장의 재치와 숨결이 가슴에 흘러드는 항일의 전거, 어실적마다 결심도 새로이 더욱 큰 힘과 용기를 가다듬으시는 신념의 전거에 사연도 깊은 천리 준마의 발굽들을 력력히 찍어가시었습니다. 백두광야에 붉은 선열을 뿌려 조선 흉령사의 첫 페이지를 장엄히 아로새겨온 빨지산들의 피어린 그 역사를 뜨겁게 돌이켜보시며 전거 밀림을 장쾌히 누벼 달리는 흉령군마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신 우리의 최고 령도자던지, 백두의 흉령 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 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제끼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이며 현실이 우리 흉령 앞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이라고 하시면서 총사의 길이 빛날 뜻깊은 자옥을 새겨가셨습니다.
천갈래 만갈래의 길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하나, 백두의 행군길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새 아침을 불러오신 이 역사의 행군길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진경로, 조국본영의 활로로 삼고 대로리어 끝까지 가고 가실 전출위인의 산악같은 그 의지, 광활한 백두대지를 세차게 진감시켰습니다. 창한 천고밀림의 고요를 흔들어 깨우시며 만년설을 해치고 찾아오신 절세위인을 반기는 듯 희한한 설경으로 눈부신 자연경관을 이룬 리명수 폭포. 여다른 무게와 의미가 실려오는 성지의 흰눈을 맞으시며 서란 풍이 휩쓰는 험산 속에서 광복의 결심 품고 꿋꿋이 싸워온 빨지산들의 그 모습 그려보시는가, 깊은 회욕에 잠기시어 끝없는 사색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최고 령도자던지. 달나무도 얼어터지는 북방의 강추위 속에서도 자기 본태를 잃지 않고 백줄기 천줄기로 도도히 흘러내리는 리명수 폭포의 그 자태, 한가슴에 안아보시는 우리 원수님의 심정은 뜨거워지시었습니다. 어묵한 빙설천지 속에서도 얼지 않는 저 리명수의 폭포수야말로 제지압살의 광풍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고 전진해가는 강령한 우리 인민의 극이상이 아니겠는가. 무한한 혁명열 도쟁열로 심장을 끓이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용영히 나아가는 이런 강의한 인민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시련과 압살의 오름장도 과감히 짓보시며 강국의 최고봉을 향하여 더욱더 줄기차게 용감하게 솟구쳐 오를 것이다.